네, 아주 간단한 에러를 잡았더니 바로 이렇게 화면이 깨끗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Listing Nations Korea, 우리가 만들었던 코리아 있었죠? Show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네임과 아이디가 있고 Constitution 시그너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리아는 없어요. Edit라든가 뭐 Delete라든가 등등의 메뉴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South Korea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것이고 아직 Constitution 시그너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시드가 어디 갔었나요? 여기 시드에서 Constitution의 시그너처를 네이션에 추가하는 걸 같이 보죠. 이 코드 여러분들 아마 앞면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코드입니다. 이 코드 그대로 해서 포이전 넣고 해서 그대로 코드를 추가를 하죠. 앞면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네이션에서 Constitution 시그너처에서 시그너처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죠. 그죠? 이 시그너처는 Constitution, 우리가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투표에서 만들어진 어떤 제헌 헌법이든 아니면 수정 헌법이든 그 헌법에 의해서 권리가 그러니까 자격이 부여되는 그런 국가 타입이 구성이 되는 거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해서 Constitution 시그너처 내용 바뀌었나요? 이렇게 바뀌어 있죠. 새로 릴로드 하니까 바뀌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이 구성이 간단해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헌법을 통해서 그럼 헌법에 이 헌법이 그럼 어디서 권한을 가지는가? 그것은 이 헌법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권한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처음에 제헌 헌법인 경우에는 자연인들, 국적이 없는 자연인들에 의해서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수정된 헌법들은 그것을 수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이 개헌이잖아, 이른바. 그죠? 개헌이 수정헌법이죠. 그래서 권한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 투표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이미 코딩을 다 해뒀습니다. 반자동 민주주의 해서 코딩을 다 해뒀는데, 백엔드 코딩은 다 해뒀고, 내일 쯤에서 요 부분 프론트엔드도 구성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코드 있잖아요? 시더 257, 시더 257번입니다. 이 파일 이름이 어쩌다 보니까 시더 257번이 되었어요. 자, 이 257 파일에 있는 이 구성 그리고 마찬가지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빠져나가서 네이션에서 Constitution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Constitution 데모 Constitution 에러가 떴네요. 요거 제가 수정도 잡아 놓겠습니다. 써놓을 테니까 Constitution 들어가시면 Constitution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론트 모듈이 쭉 나타날 거예요. 그 모듈대로 Constitution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차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한 과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어떤 퀴즈냐니까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자격을 가진 것처럼 국가에 의해서 각종 단체나 국민들이 자격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시그너처에 의해서 국민들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국가의 시그너처에 의해서 각종 인프라 중에서 국세청 이미 우리 국세청 KTS라고 있어요. 파일 내에 국세청 모듈을 한번 구성해 보라는 겁니다. KTS 국세청의 taxation Control P taxation입니다. 여기 있죠? 빨간 문건은 좀 지워 놓겠습니다. 여기에 택시에이션 코드예요. 택시에이션 코드 보시면은 좀 내용이 아직까지 이 시그너처 부분이 없어요. 네이션 시그너처. 그러니까 필드에서 네이션 시그너처를 추가해야 되겠죠. 네이션 시그너처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네임뿐만 아니라 네이션 시그너처 넣어주고 그리고 또 택시에이션 자 크리에이트 택시에이션 똑같이 네이션 시그너처 넣어줬죠.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유저도 넣어줄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할게요. 유저에서 유저는 네이션 시그너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즈 마찬가지 여기도 네이션 시그너처는 들어가 있죠. 유저즈 부분 그죠? 그러니까 유저즈가 지금 우리 누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구성한 유저들이 보시면 홍길동, 임극정 또 누구죠? 한 명 더 있어. 성춘야. 이 세 명의 유저가 있고 그리고 우리 엔터티가 지금 현재 구성한 엔터티가
씨도 어디 갔나요? 다시 모양이군요. 씨다 요칠 엔티티입니다. 엔티티 쭉 볼까요? 갭 있죠. 갭 있고 그리고 KTX는 없나요? 유저이고 예, 유저이고 그리고 엔티티 부분이 엔티티 부분이 아직 안 나왔군요. 홍 엔티티와 성 엔티티와 림 엔티티, 토미 엔티티 그리고 곱팡 KTX 이렇게 엔티티들 있죠. 엔티티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진 다섯 개의 엔티티에도 코리아 시그너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그리고 한국이 자신의 전자서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국민들도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죠. 국가가 그 서명을 통해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요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자격을 가지는 것과 동일하게 국가에 의해서 시민들과 그 국가에 등록된 단체들이 자격을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